2.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운전자는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진다.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 폭행, 언어나 행동을 통한 모욕,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가는 행위, 단체 채팅방이나 문자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면 경찰청 학교폭력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